자, 우리가 2017년도에 네네 많이 코인 보내보신 분 아실 거예요. 네.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번 보내면 2시간 걸렸어요. 오, 엄청 났죠. 지금은 그래서, 30분인데 그때 2시간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지금 반감기로 인해서 이게 또 비트코인 전송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들도 있었죠. 맞아요. 그런 내용도 많고 추후에 불량 오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? 어? 야, 왜 불장에는 자꾸 전송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? 왜 그러냐면 채굴자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를 아셔야 돼요. 오. 자, 이게 뭐냐면 한 블록을 채굴자가 채굴했을 때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. 오. 채굴자는 요걸 싹 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요렇게 해서 만든 게 채굴이다. 네네.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보세요. 개별 거래라는 게 맨 처음에 들어가죠. 여러분들 코인 보낼 때 네. 수수료 들잖아요. 수수료 당연히 들어가죠. 뭐 업비트에서 보내면 0.001 개인가? 네네. 들어가잖아요. 그게 여기에 쓰입니다. 아. 개별 거래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. 여기서. 그래서 개별 거래로 인해서 인한 수수료, 개인 간의 전송 수수료 플러스 이 블록을 만들면 블록 보상이 지금 6.25 개잖아요. 네네. 6.25 개 맞을 거예요. 네. 6.25 개이기 때문에 코인 보냈을 때 그 모든 수수료 플러스 6.25 개예요. 어, 그럼 수수료도 챙기고 블록에 대한 보상도 챙기고. 그렇죠. 그런데 이 전송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. 뭐냐면 비트코인 1블록당 네네. 한 블록 10분에 한 번씩 나오죠. 10분에 한 번씩 나오죠. 10분에 한 번씩 나오죠. 이 블록이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되는 정보를 저장할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한 개, 정보의 한계 뭐냐면 얘는 1메가바이트밖에 안 돼요. 어? 1메가바이트입니다. 1메가바이트 몰랐죠? 1메가바이트예요. 우리가 방종곡으로 쓰는 노래 네 방종곡으로 쓰는 노래가 2메가바이트입니다. 오. 이게 비트코인 두 블록 정도의 크기예요. 이만큼 작습니다.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한계가 약 1000개 정도라고 1000개 정도가 됩니다. 1000개. 아, 그러면 한 블록이 1000개. 수많은 사람이 전송을 했을 경우에도 10분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000개밖에 안 되니까 네.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전송이 지연되겠네요. 그렇죠. 1000에서 2000개. 1000에서 2000개입니다. 그러니까 딜레이 될 수밖에 없죠. 10분에 1000개에서 2000개가 돼요. 아, 그러면 제가 뒷돈 주고 내 거 먼저 처리해 줘. 요것도 가능한가요? 그게 비트코인 엑셀러레이터입니다, 여러분. 와우! 이게 비트코인 엑셀러레이터예요.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거래 내역을 선택해서 닫는다는 거 아셨어요? 어? 그냥 뭐 먼저 온 거 처리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뒷돈을 줘가지고 야, 나 이거 30만원 줄게. 진짜 17년도에 30만원 줬어요. 오. 엑셀러레이터 하는데 30만원씩 네 지갑에 꼽아줄게 하면서 꼽아주고 나서 내 거 처리해줘 하면 이 블록을 담아줍니다. 이 블록을 무조건 담아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생성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올립니다. 네트워크에 채굴되도록.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만 미리미리 쳐나가 지는 거예요. 그러면 뒷돈 준 친구들만 이제 한정돼서 쳐내게 되면 뒷돈을 안 준 친구들은 계속 밀리면서 처리 속도가 계속 느려질 수밖에 없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다가 하루 이틀도 하루 이틀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엑셀레이터를 쓰고 그리고 수수료를 높게 한다면 수수료 낮은 사람들은 송금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송금할 가치가 없으니까 누구 입장에서? 채굴자 입장에서. 자, 그러면 이런 불장이 와서 이 지갑 이동이 급증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네요. 거래소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네네. 거래소 지갑에서 네네. 수수료를 정할 수가 있어요. 네네. 수수료를 빡세게 넣어서 하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빡세게 넣어라. 네네. 불장 때는 그래야 된다. 왜 불장 때 송금이 오래 걸렸는지 비트코인 엑셀레이터라는 걸 왜 그 당시에 썼는지 이거를 이제 아시겠죠. 수수료. 자, 카이로스님이 얘기하시네요. 불장 때 비트 옮기려다가 일주일 잠겨서 폭락장 맞은 사람도 있었다. 그렇죠.